각이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밝은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낮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서 지금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해가 떠서 어두웠던 새벽이 밝은 아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낮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이 낮 시간이 길어진 것과 더불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과연 연준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확인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업 부도에 대한 우려감은 떨어졌고 그 속에서 그러한 안정감에 의한 랠리는 있었고, 또 그 속에서 개인 투자 집단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 전반에 흐르는 그런 면면한 생각들의 흐름이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사고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네, 그냥 생각이지 뭐. 자, 그런 네, 그래서 집단의 위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일부는 순매도 포션을 일부 청산한 것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공격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연준에 의해서 시장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안정의 코멘트를 들은 시장이 안심하고 랠리를 뽑았던 게 오늘의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증시각도의 TV 아침 미국 시장 마감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의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말 콘텐츠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유력한 분들을 모시고, 그 주말 콘텐츠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전인격적 접근, 이것이 저희 증시각도의 TV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을 할 때는 물론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자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컨텐츠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얘기하는 대로 제작 단가가,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광고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주소에 광고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 많이 흔들렸을 때 우리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들으셨던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안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약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의 댓글도 많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심리를 지키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다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꿈이 있어요. 이번 강의는, 작년에는 저희가 미혼모들을 도왔는데 올해는 전혀 색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네, 미국 시장.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기업 부도는 안 나겠구나. 기업 부도는 안 나겠네. 왜? 자, 지금 이거잖아요. 공매도 애들이 이제 스퀴즈 당하면서 쥐어짬을 당했죠. 하면서 이제 거의 회사의 존폐 위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실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 매도 자체가 두려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거라기보다도 과도한 그 공매도 포지션을 했던 기업들이 자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개 역할을 했던 로빈후드도 유동성 위기를 당하면서 이거 자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랠리를 뽑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증폭됐던 시장에서 이건 뭐지?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건데 하면서
이건 뭐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지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계속 제가 문제는 레버리지드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 레버리지를 쓴 기업들이 자빠지는 것, 그리고 조정을 했던 로빈후드가 혹시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아니면 큰 형들이 왔어. 다시 형 왔어. 아, 됐네. 뭐 이런 분위기야. 그 형 누구? 이번 형들은 니일 카시카리하고 그다음에 라파엘 뭐 이런 분들이 왔어요. 니일 카시카리는 미네애폴리스 그 연준 총재인데요. 최근 투기적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야. 연준 의장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총재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있는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기적 움직임에 우린 당황스럽지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야? 별거 아닌 것 같고 왜들 그래 좀. 귀찮게 하지 마 씨.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참 저희도 그걸 걱정했잖아요. 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야. 이 유동성,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그 도대체 레버리지를 얼만큼 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가 자빠지면 얘네 또 연관된 또 자빠지고 이 금융권이 무서운 게 돼. 하나가 자빠지면 괜찮은데 리만 때도 봤죠. 하나 자빠지니까 연쇄적으로 그냥 다 도산이 되는 거잖아요. 2008년도 그 사태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 자체 떨어진 거는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파생해서 알까고 또 알까고.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요. 본체를 하나 지어놨는데, 이 위에 집을 짓는데, 집이 말이지, 보통 우리 건물이 어떻게 돼, 보통? 이렇게 되잖아, 세모꼴로.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008년도 리만 사태 때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피라미드 상태가 된 거예요. 본체는 요만한데, 그 위에 하나 더 올리고 또 두 개 올리고 그 위에 두 개 올린 데다 네 개 올리고 네 개 올린 거다 여덟 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놨잖아요. 파생 상품으로 CDO 그 다음에 나중에 또 CDS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막 붙었잖아요. 네? 쇼파 밑에 빗질하면은 그 먼지들이 엉금엉금 서로 설기설기 붙어가지고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똥 하나가 딱 부동산이 살짝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서 위에가 그냥 다 우르르 꽝꽝한 거 아닙니까? 금융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연쇄적인 도산들 이런 것들을 제일 무섭게 여기는 건데, 실제로 이거 어떡하지 했었는데 우리 연준 총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판때기를 제일 잘 읽고 있는, 판때기를 제일 유동성의 흐름들을 다 읽고 계신 큰형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좀 묻지 마 귀찮게.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심했겠죠? 시장이 안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빈후드는, 24억 달러야? 34억 달러야? 36억 달러야? 왔다 갔다 하는데, 24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위력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의 위력을 시장에서 느낀 거는 현존에 있어요. 왜? 두 가지 가격이 움직였어요. 은값과 금값. 오늘 시장에서 금값 해석 잘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은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은값 오늘 얼마 올랐냐면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8.5% 또 올랐어. 폭등세야. 왜? JP모건 주기로 가자. 뭐 이거 아니에요? JP모건의 목을 조르러 가자. 걔들이 우리의 목을 졸랐잖아. 100년 역사 동안에. JP모건이 어떤데요? 미국의 우리 그 홍익희 선생님과 했던 JP모건 내용 보시면 나와요. 홍익희의 내용들 우리 재생 목록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JP모건이 1910년대쯤인가요? 그때쯤이죠. 십몇 년대쯤이면 미국부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애들 아닙니까? 록펠러와 양분을 했잖아요. 47대 30몇. 양분을 했던 그런 대단한 세력 아닙니까? 미국의 지배자들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근데 그 JP모건이 은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게 레딧에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쟤네 주기로 가자 하니까 돈이 쫙 물.
개인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냥 촥 몰려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몰릴 것 같으니까 먼저 알아서 올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쫙 올랐어. 그리고 또 하나 순매도 포지션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였어요? 네, 최근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순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데가 달러였어요. 그래서 좀 오늘 달러 오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달러 오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저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 재무부가 1분기 차입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1분기에 2,74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이다. 그건 차입해서 조달하겠죠. 원래 근데 8,000억 달러도 넘을 것이라고 봤는데 2,700억 달러밖에 조달을 안 하니까 달러 가치 희석에 대한 거는 좀 약해진 그런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0.5% 정도 올랐어요. 9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엔화도 105 근처까지 떨어졌고 달러 위안도 6.475고 그 다음에 달러 원도 1,117원이에요. 그래서 유로도 약세였고 아시아권 엔화는 더 약세였고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개인 투자 집단의 위력에 대한 부담을 미국 시장이 좀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뭐 그렇게 꼭 틀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은값은 장중에 무려 10% 이상 상승했고 거기와 관련된 광산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건대 아 이제 개인들이 매도, 공매도나 순매도 뭐 일종의 그런 포지션이 많은데 약간 인위적으로 보이는 데는 공략하고 나설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이 일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게임스탑은 사냥을 끝낸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충분히 사냥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급변동은 극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 가격 급변동과 거래량의 폭증은 보통 과정 중에는 잘 안 나타나고요. 극점에서 위든 아래든 극점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닐 카시카리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라파엘 보스팅 예틀란다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성급하게 목표가 달성됐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최근에 연준 총재들이 했던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테이퍼링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을 막 흔들어 줬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시장에 대한 부스팅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버트 카틀란 델란스 연은 총재가 했던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서 지속적인 추세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껀껀이 팝콘 터지듯이 터지는 인플레이션은 우리한테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확인되면 야가 중요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추세적인 인플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즉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은 어때요? 안심한 거예요. 시장은 안심한 거고 유동성 위기도 없다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사태에 대해서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디에 가는 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누구야? 뭐 이러는 상황에서 그거 뭐 별 문제 없다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걱정하던 테이퍼링 걱정 없다 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ECB 라가르드 총재는 또 여기 한마디 거둔 건 아니고 이분도 한마디 하셨는데요. 엄격한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21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한다. 약간 지연될 수는 있으나 회복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각 지역의 연은 총재, 중앙은행 총재들께서 21년도를 괜찮게 보고 있다 있는데 안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경기장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물 차인 거 없고 뛰어도 잔디 아무 속에 아무 이상 없어. 열심히 뛰어도 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S&P는 1.6%, 다우는 0.76%, 나스닥은 2.5%, 러셀 2000도 2.68% 오르면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도 강세를 보였고 달러도 강세, 모든 자산이 다 강세를 보여주는 아주 희한한
이게 보통은 이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역방향으로 가거든요. 지금 이 추세가 다 깨진 거야. 지금 굉장히 골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돈은 많다. 또 다르게 돈값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돈값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돈값을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작동, 즉 금리 인상은 당분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값 떨어지는 거는 뭐야. 이게 뭐냐면요. 어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어쩔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해봐. 쿠폰을 줬어, 쿠폰. 응? 쿠폰을 줬다고. 그래서 쿠폰을 주라고 쓰라고 쿠폰을 줬는데, 야, 미래를 위해서 쿠폰을 모아야지 하고, 쿠폰이 다 방구석에 다 들어가. 장롱 안에 다 들어가서 쿠폰이 안 나와.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 이 쿠폰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거 쿠폰으로 물건도 사고 뭘 해야지 자꾸 뭐가 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다 장롱 속으로만 들어가니까 활성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어떤 신호를 보여줘야 돼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쿠폰값 반값 될 거야. 자, 앞으로 이거 쿠폰 안 쓰면 반값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쿠폰을 쓰겠죠. 자, 그 반값이라는 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증거를 보겠다. 우린 통화가치 떨어지는 것까지 보겠다. 가겠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는 올랐어. 하여튼,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빅테크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요.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오는 거죠. 아마존 4.26%나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3, 알파벳 3.6, 페이스북 1.4, 애플 1.65. 애플은 120억 달러인가요? 160억 달러인가를 자사주 매입하기 위한 채권을 조달한답니다. 대단한, 미국은 정말 주식에 의해 살고 주식에 의해 죽는 그런 주식의 나라네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자사주 사겠다고 자기 돈 벌은 거 수익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사주를 산다고.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3.91%나 상승하고 나스닥 바이오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텔 2.13, 퀄컴 3.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76, AMD 2.36, 엔비디아 1.90 등 기술 반도체 칩 주식들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동안 좀 떨어졌던 테슬라는 5.8% 상승, 넷플릭스 1.25 상승했습니다. 전통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요. 버크셔는 0.64, 웰스파고는 0.37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4.28% 오르는 기업을 토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11만 대로 하락을 했고 신규 확진자는 1월 초에는 무려 20을 넘어 30만까지도 가는 상황이었는데 11만 명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환자 수는 10만 명 아래 떨어져서 작년 12월 1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10만 명 아래 떨어진 건 12월 1일 이후 처음이고요. 그다음 백신 접종률은 4.6%라고 합니다.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화당에서는 6천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이든이 직접 만나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5년 BER은 2.21, 10년 BER은 2.10%.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서워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게 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아주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자, 한국 시장은 어제와 다르게 미국의 오늘 상승을 상당 부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고객 예탁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신용을 증권사들이 제대로 조달을 못했어. 그런데 고객 예탁금 너무 늘었어. 그래서 신용 대 고객 예탁금 비율이 과거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되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은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었는데 반대 매매도 별로 안 나오고 반등한 것은 참 독특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요일 2월 2일 미국 시장 마감 증시학도 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